비밀번호. 비밀번호 알려줘야 들어가지. 네 전화번호. 구했다 네 머리. 주게 기다렸다는 거 알아. 내가 말 안 했어도 넌 끝까지 모른 척 해줬을 거라는 거 아는데 그런 너한테 뭐 주게 하고 미안해. 조금만 참자. 나아지겠지. 너도. 나도. 나아지겠지. 너도. 나도. 너도. 나도. 초보가 야간 운전을 연습 중이거든. 에이그 룸미러를 너한테 맞게 조정해야지. 원장님이 한 2년 안 타셨다고 했지? 그럼 점검은 한번 받아야겠네. 아, 왜 넘어지고 난리야. 시연이 와 있어? 잠깐 왔다 갔었어. 수지야, 지금이라도 시연이한테 그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 하자. 시연이도 너도 좋을 거 없어. 나한테 안 좋을 건 없는데. 결국 시연이가 괴로워질 텐데 네가 행복할 것 같아?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아니까 하는 얘기야.
우리가 언제까지나 셋일 순 없겠지만 누구든 너무 아파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. 네 얘기야? 아니, 너랑 시연이. 너도 시연이도 아줌마 아저씨로 충분히 힘들었어, 이미.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좀 놔두자고. 응?